김신영 씨가 말한 이상형과 좀 가깝지 않나라고 느껴봤거든요. 맞아, 맞아. 네, 잘 보니까 진짜? 잘 보니까 최자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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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느낌이. 일로 와보세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수하면 저랑 사귀는 거거든요. 악수하면 사귀는 거예요? 예, 어깨 손흔들면 결혼이고요.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네. Are you make you smile? 응봉동 11시 분.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응봉동 11시 반. 아, 우리 장혜연 씨가 출신 학교가 숙명여대. 숙명여대인데요. 여기 그 학교 조사 다 했어요. 홍보 벌써. 모델 출신들이 SBS 아나운서 선배들이 많아요. 선배들이 그렇죠. 누가 있나요? 윤현진 선배 그 아래가 정미선 아나운서 그다음에 저. 야, 뭐 SBS는 그 여대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오 한 마디씩 하세요. 우리 이 도전 천국이 아나운서 시험만큼 떨리거든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혜정 씨하고 윤영민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패티킴 하와이안 자. 노래는 못 하셔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은 아셔야 되는 생이에요. 예, 예. 귀여우세요. 조정식 네. 아나운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김신영 씨가 파이팅 하라고 좀 애교 좀 예. 애교 버전 말고 좀 이제 좀 당찬 어머니 모습으로 당찬 어머니 네. 당찬 경상도 어머니 모습으로 그래요. 정식아 노래가 무엇이더냐 그냥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더냐 그 말 나에게 선물해 주렴. 아니야 아자 두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스탑. 현진석 희망사항. 노래 속의 주인공 김신영 씨 아닌가요? 청바지 입고 나왔네요. 사빠 아닙니까? 사빠가 잘 어울리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온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 젖히고 우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조정식 씨 성공
자, 다시 이제 윤용빈 씨하고 네. 우리 이혜정 선생님입니다. 자, 두 분 갈게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뭐?